어제 내가 많이 취했다. 혹시 내가 실수했니? 아니에요. 얘기해요. 할 말이 뭐예요? 나다 끝났어.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줬어. 아니, 널 위해서 다 포기했어.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요.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 잘 알잖아요. 그게 왜 의미가 없어? 난 너를 왜 지불할 거다 지불했는데 넌 그깟 마음 하나 못 열어? 극간 마음이라고요? 그렇죠. 당신한텐 극간 마음이겠죠. 마음 따위야 다치건 말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더 중요하죠. 난 당신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나 놔줘요. 아니, 버려요.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가 왜 필요한지, 당신이 나한테 왜 집착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우리는 맞지 않는 사람이잖아요. 당신도 잘 알잖아요. 말했잖아. 넌 나한테 특별했다고. 난 제대로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. 남들 보기엔 가진 거 많고 아쉬운 거 없는 인생 같지만, 5살 때 부모님 이혼하고 아무도 날 돌보지 않았어. 미국이란 낯선 땅에 고아처럼 버려져서 부모 손에 컸고,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. 그런 내가 널 만나서 처음으로 사랑받는 게 뭔지, 사랑하는 게 뭔지 알게 된것 같아. 그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지만, 그래서 돌아온 거야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. 우리한테 티파니가 있잖아. 우린 잘될 거야. 이러지 말아요.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, 그래도 우린 안 돼요. 아니, 그러니까 더 안 돼요. 그쪽도 나랑 같이 있는 거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우리는 이미 깨진 유리잔이라고요. 어떻게 해서도 다시 붙일 수 없어요. 왜? 네 마음이 다른 데로 가버려서. 티파니 아빠라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 사실이니까, 어디서 누구와 지내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우리 티파니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줘요.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에요. 난 너 때문에 다 잃었어. 네가 SNS에 그런 대단한 짓만 안 했어도 내 건 지킬 수 있었어. 그 여자한테 우스운 꼴 당하지 않았다고. 그만 가볼게요. 날 이런 걸로 만들었고, 넌 다른 남자한테 가겠다. 전성훈한테. 당신 지금 비열하다 못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 알아? 상관없어. 이제는 아무것도 상관없어.